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저는 확신하기를 아마 천군천사가 수많은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시고 잔치 부르시고 이곳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그래도 희망 있고 한국교회는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상시 안양 목사님 참 존경하고 유튜브 듣고 은혜 받고 지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집회를 잘 하시고 또 책을 제가 가끔 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오전에 아예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점심 때까지 기도만 하셨을 때 야, 그래서 쓰시구나. 그래서 쓰시구나. 여러분 놀랍게 이런 교회에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한국교회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진 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심장 같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의 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렇게 정했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WC 싸움은 한마디로 신본주의, 인본주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해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종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죄요, 죄의 문제. 죄의 사슬은 사망, 지옥. 그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는 십자가 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길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자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만 우리 구주라고 확실히 나와 있는데 다른 종교가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성경을 믿지 않는 게 기독교겠습니까? WC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추종한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죄인데 어디서 죄가 생겼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 심판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 상한다. 이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왔고 발꿈치 네가 십자가 박지만 너희 머리는 깨지게 된다.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했어요. 거기 빗나가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만이 오직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위에 무슨 종교로 뭐 석가나 공자나 어떤 선행으로 뭔가 노력으로 그런데 절대 죄의 문제는 십자가 피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첫 설교예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키가 성임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 자유
눌린 자 자유, 포로 자유, 눌린 자 어디서 자유일까요? 여기서 영적 신앙이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마귀의 포로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사회 구원으로 국가 조직 제도 개편으로 하겠다. 사회주의 사상 그것이 공단주의가 나오고 주사파가 나오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 문제 해결해서 회개해야 보혈에 핀맞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섬기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지 공산주의 있는 자 뺏어다가 나눠줘가지고 되겠냐고요. 조직 제도 개혁으로 되냐고요.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죄 문제 해결 못해. 죄! 죄 때문에 죄가 싸워. 죄 때문에 싸우는데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 그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키는 어디가 있을까? 마귀에 대한 포로는 죄 문제 해결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어요. 어? 나는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갈까? 어찌할 것인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과연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건데 한국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될 건데 저는 원래 정치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독재 정권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정치에 개입 안 한다고요. 뭐라고요? 어? 지금 주사파 정권이 알잖아요. 김일성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죽이라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다 알고도 피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안양 목사 너무 감사한 것이 정확하게 팩트 가지고 정확하게 과연 정말 누가 테레 멋질까 내가 근심 걱정할 정도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본질 회복, 본질 회복이 말씀과 성령 사는 교회, WCW, NCK 탈퇴, 용공주의 탈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왜 WC가 나왔을까? 성령이 불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주님 못 만났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 생명 없어요. 어? 그래서 인본주의로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WC는 사단이 만드는데 캐토릭에서 만들었어요. 캐토릭에서 루터 켈빈을 죽여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 WC예요. 그런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 WC 소속된 교단들이 가만히 따라가. 그 루터 켈빈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예 그런 교인 없어요. 그렇죠? 루터 갖고 켈빈 갖고는 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 예, 종교고 아니고 루터를 부정을 할 수 없을 거야. 천주교 나왔으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를 좋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돼. 아 그렇게 세인법이 안 나옵니까? 루터 켈빈을 부정한 것은 개신교 아니에요. 전혀. 근데 루터 켈빈을 죽이려 한 것이 캐토릭인데 캐토릭 텔레비전 만들었어. 그러면 WC도 소속하고 루터 켈빈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속상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옥을 끌고 가요, 지옥을 끌고 가요. 자기 혼자가 왜 떼끌고 가려고 그래? 열불이나, 열불이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 다른 사람, 오지수 목사님이 총까지 보고, 수많은 목사들이 넓은 길로, 회색고 회색고 옷도, 다 떨어지는 회색옷 입고, 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야지, 왜 끌고 가? 응? 왜 끌고 가냐고. 난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응?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응? 저는 어떤 비평하고 그래서 어쨌단 거요. WC 나쁘다고 공격한다 해서 해결되냐? 응? 문제는 본질이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 사단은 이겨요.
나마 더보시 사바야 안 나가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 내가 성 뜨고 불 받으면 성녀 나 우리 나가요 본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 당시 아합 이세벨 가장 악한 왕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뭐 그렇구나 가장 악한 아합 왕 때 떡 엘리야를 예비해 놨더라고요. 바로 왕 때는 모세를 예비해 놓고요. 그 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가장 아까 헤롯 왕 때 예수님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허감의 권세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 우리를 불러시고 이걸 역사하시고 깨뜨려 부수리고 주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 당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다 섬긴 거예요. 여호와도 믿는데 바알 아세라 비주고 축복준다는 게 두 개 다 믿겠다는 거요. 지금 혼합주의지 않습니까? 이 WC가 전부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송아에 각을 떠놓고 불이 떨어지도록 하자 그게 소재 드리는 시간에 사실은 불이 안 떨어지면 송아에 각을 떠놓고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죽어요.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리야 자신이 850대들과 혈투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 불 안 떨어지면 죽어요. 죽더라도 가야 돼요. 목숨 없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목회자들이 그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지만 거기 현장에 싸운 사람이 누굴까? 오늘 이 현장이 사단의 곳을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구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한테 간다?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왕에게 뭘요? 지팡이 하나 간다?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스토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그것도 내 백성 구원하라고 어? 해방시키라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 왜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라가니 가야 된 거예요. 누군가 사단의 권세 깨뜨리기 위해서 누군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엘리야 없이 모세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시죠. 천군천사 하세요. 못된 것들. 너희들이 나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 피 흘리고 구원 주고 찾는데 말로만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교단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다윗이 어마어마 그냥 이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현장에 간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뭐 때문에 응?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다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뜨거운 열정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목숨 바쳐서 현장에 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물맷돌 산 돌 예수 이름 말씀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완전히 어린갑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되어 있는데 앞에 방패 든 자 있는데 인간의 힘은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정말 물맷돌 가지고 던지러 가야 돼. 현장에 갔을 때에 적어도 믿음으로 던졌을 때 믿음으로 던지고 나가서 결국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의 불이 바람에 의해서 그 머리를 명중시키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다윗이 골라 이기고 나서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요. 근데 자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영적으로 누가 원수인가 본질 회복으로 생각해봤어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사울왕도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뭐? 인기가 다이되게 왔어? 그래서 시기 미워가지고 죽이려고요. 뭐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했더라면 자기 왕국 오늘 또 뭔가 누가 종교인인가
그 다윗은 쫓게 된 아둘람 굴에 400명 있고 사울왕 3천 군사가 데리고 싸우러 가고 죽이러 가고 오늘 누가 핍박합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이 좋습니까? 다윗 따르다가 환난 당한 자, 애통한 자, 빚진 자들이 그런 이 세상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사울왕 그 죽이려고 아날이 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국가가 교단이 종교인들이 다해 죽이려고? 그래. 사울왕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핍박합니까? WC 나오겠다는 사람을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핍박받는 것은 예수의 핍박받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요. 우리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 400 군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울왕이 그 당시 따르는 군사 3,000명이 있었을 때 왕이 왕이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 장사나 나선 자 있었을까? 어? 나는 팔복을 볼 때 4단계 의를 위해서 의의 목마른 자 8단계 핍박 나는 의가 중요한데 핍박 아니 알 것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기 때문에 나라가 산 걸 알 것 아니냐고 장수들이 알 것 아니냐고 왜 사울왕을 못 말리냐고요 왜요 월급 주고 군복 주고 체육장 달아주니까 그 밑에서 있는 종교인들 응? 지금 교단장도 그게 속을 수 있어요 지금 정치 야반 사람들 응? 종교인들 그런데 다윗은 굴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힘쓰고 애쓴데 결국은 그 400군, 600군 사이에 훈련받은 저희들이 다윗 왕국 기초를 이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비록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것 같고 여기나 꼭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세상 정권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정 왕국이 울정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핍박받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들어간 순간까지 사람 사자굴 앞에 기절하고 난리야. 들어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역사 났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그래 다니엘 오늘 우리가 지금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뭐 응? 엘리야 얘기 다 목숨 건 사람들이요. 장난친 게 아니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오늘 너무 호강스럽게 믿으려고 그래. 절대로 핍박받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나설 성격도 아니고 나는 성격이 그냥 내 교회만 생각인데 2013년 5월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철화를 시켜요. 하나님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존경한 그 훌륭한 목사님이 WC 끌어갖고 불교 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밤새 하루 종일 철화를 했는데 제가 두 명 개척해갖고 철화하고 교회 부흥하라고 철화했지. WC 때문에 철화했던 건 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주님이신 마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회를 만들어. 그게 저 같은 것이 부산 반에 설교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뭘 얘기해. 오늘 지금 주제가 뭐냐면 신본주의, 인본주의인데 신본주의를 성령이고 인본주의는 사단의 속속한 건데 하나님이 제가 쓰러져서 그 설교 끝나고 쓰러졌어요. 3일날 깨어날 때 영역히 두 개 보여줬어요. 제 책을 좀 보시면 나와요. 이건 꼭 얘기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 여섯 일곱 마리가 있어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나서 쓰러진 사람이 그걸 꿈속에서 때려잡아 죽이었고 하나 잡아 죽인 거 가지고 나머지 여섯 일곱 마리 때려 다 잡아 죽이더라고. 깨끗이 다 죽였어요. 그 새끼들도 다 죽였어요. 그 새끼들이 목사가 보호하고 있더라고. 또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제 손을 찍어버려요. 손실랑으로 하나 때려 잡아 다 하나 분명히 오늘 우리와 전이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항우의 더블씨 뿌리 뽑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코로나 한 달 폐쇄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제가 눈물이 흘러서 보시면 좋지만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내 개인이 아니고 이 문제는 더블씨 문제입니다. 부산 반대집회 설교 좀 들어보세요. 26분짜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양 목사 고병점을 도와줬고 수십만 개 떠가지고 아
이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한 달 폐쇄도 감사해요. 이것만 뿌리 뽑는다면. 근데 그때 내가 울게 됐냐면, 저는 울라고 생각도 안 돼. WCM 뿌리 뽑는다면. 내 교회가 깨져야 되겠다.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물컹 눈물이 나는데 못 깨져야 되겠다. 막.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 일한 줄 믿습니다. 거기 얘기했지만, 1938년 9월 9일날 신사참배, 48년 9월 9일날 조선공화국 창설, 58년 9월날 김정은, 조선 모든 교회 폐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이요. 내년에 대선에 졌다. 나 정치 얘기 아니요. 3월에. 또, 사법을 통과했고 이 수사파 정국 계속 갔다. 그게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믿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폐쇄되고 교회가 없어져. 우리는 순교라도 하긴 하겠죠. 우리 자식 손자 시대에 교회가 없어져. 58년도 9월 9일 날 조선의 북한 교회가 폐쇄될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피눈물을. 여러분 피눈물 흘리고 싶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 심판해 볼 수가 있어요. 심판해 갖고라도 하나님 알곡성도 만약에 이 쭉정이들은 혼좀 내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과연 여기서 기로에 대해서요. 정말 여기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냐? 이 나라가 사냐 죽냐? 오늘 우리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호소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이룰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세 번 금식 생일 때 정확한 응답이 왔어. 그 한국교회 살리겠대요. 회개하면 1,000명, 1,500명 금식에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붙잡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절 줬고 만을 줬고 삼계지 끊을지 않는데 시편 10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어깨가 내린 것 같고 헐몬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고 이슬 기름은 성령인데 여러분 연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2014년도 신앙 질주에 있다고 교황이 왔어요. 내 성공회 앞에서 우리 회원들 전국 보면 7,800명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2,300명 몇 자석에 따로 집회를 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합동 측의 통합측 목사 밑에 설교 못 듣게 돼. 작년에 1년 전에 같이 부산 집회 설교한 사람 같이 하나 되는데 그래 뭘 원해? 설교를 원했는데 난 놀래버렸어요. 그게요 야외 집회이기 때문에 강단 다 빌리고 앰프 쓰고 수백만 원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나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 온다고 갔거든요. 근데 설교를 둘이 해야 돼. 나오면 저기서 빽빽거리고 그것도 무슨 마이크 그 길거리 그런 마이크 들고 하려고 기자들 다 왔는데 그래? 설교하세요? 하세요? 내려왔어요. 설교 잘 들으시더만 기자에게 나오고 멋있게 제가 그때요 얼마나 그 우리 버스 속에 강주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지 창피하지 성들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밀려났네. 근데 밀려났어요. 전화가 오기를 회원들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무릎 꿇고 그때서 눈물이 줄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당하면요 눈물도 안 흘리고 멍멍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아침에 교육자회의 때 여준사님 그래요. 목사님 꿈대로 됐어요. 뭐요? 이제 생각하기 전에 회의 때 그랬고 이번에 내가 설교를 하기로 됐는데 설교를 못해. 강단이 다 엎어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못했어. 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꿈대로 됐네요. 꿈대로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오냐. 영계가 그렇게 하나님 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구나. 부산 반대의 설교의 김상원 목사 두 번 잘못돼서 다 보여주고 조용히 목사 다 보여주고 내가 조용히 목사 동생한테 그 얘기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주제가 마귀의 싸움인데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타락이 뭔가 본질이 말씀과 성령이 없어 기도 안에 연기가 흐려져 있어요. 목사들이 게을러 쳐졌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래갖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WC 마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 됐고 했더라면 8년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전전 근근 교회만 정직당하고 얼마 얼음당하면서 아무 힘도 없어요. 뭘 못하겠더라고. 아니 혼자 안 돼요. 이게 같이 우리 안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고 통지가 돼서 우리 같이 통지됩시다. 새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묻지 맙시다. 다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면 역사합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끝까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 연기에 아신 분이 우리나라는 공중 분열의 영이 됐대요. 일본은요 음란의 영. 음란의 영 내가 설명 안 해. 중국은 돈의 영. 분열의 영. 사색당파. 보세요. 이수진도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 사색당파들은 지금 우파들이 얼마나 분열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세 번에 야권 단일화 나라사랑 만일에 단일화 하면 우리 죽는다. 난 누구 지지한다. 살기는 단일화다.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 살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